방금 읽었던 잠언 16장, 정말 이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우리 평생에 한절 한절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감성하고 기억하고 되풀이하여 읽어야 할 만큼 너무 귀한 구절들입니다. 잠언 16장에서 저는 특별히 1절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실 잠언 16장 곳곳에 이러한 사상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끝절도 마찬가지죠. 제비를 뽑는 일은 사람이 하여도 일의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것입니다. 구절도 같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은 바로 이런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데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일의 마지막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대로, 섭리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쉴 명분이 충분히 있는 거죠.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균형이 필요해요. 다 잘 될 테니까 오늘은 좀 놀자. 내 의무를 멀리하자. 못된 짓도 좀 해보자. 다 잘 될 거 아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얘기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책망을 들을 거예요.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우리의 일들을 해나갈 때 주여 당신의 복주심 없이 저는 절대 이 일을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일의 성패가 주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항상 성공을 이끌 수는 없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몰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될지 모른다고요. 궁수는 사냥을 위해서 큰 화살, 작은 화살, 또 여러 활들을 두루 준비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것을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표적에 따라서, 사냥감에 따라서 다르게 쓰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다 대비하고 이때 최선으로 준비해야 돼.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겸손히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책상머리 앞에서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우리 가정주부들은요. 싱크대 앞에서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출근하시는 분들 차 안에서 기도하고 나가세요. 잠깐이어도 마음을 집중해서 드릴 수 있어요. 반대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악한 계획을 무위로 돌리실 수도 있어요. 일을 이루시고 일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발람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의 복으로 바꾸셨어요. 잠언 19장 21절에는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 바로 그곳 갈보리언덕.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지만 대제사장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대에 세웠습니다. 처참하게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일을 이룬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이루셨습니다. 죄인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으로 자신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비예요. 어느 누가 지혜로워서 이걸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요, 시간이 좀 지나봐야 깨닫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므로 당장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할 때 이 말씀을 잘 쓰셔야 돼요. 이것을 폭넓게 원리적인 면에서 제시해 주되 아픈 사람과는 같이 울어주는 게 옳습니다. 우리가 고통으로 눈물을 흘릴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몰라요.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악한 자들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께서 다 뜻이 있어서 만드신 것이니 악한 자들도 재앙의 날에 쓰이기 위해 존재한다. 다 주께서 계획하시고 다 알아서 배치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은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우리는 선한 계획을 주 안에서 세우고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고 용감하게 수행해 나가면 돼요. 다시 한번요.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무계획으로 나가서도 안 돼요. 대충 살아서도 안 돼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나는 넉넉히 있겠다. 그래서도 안 돼요. 모든 게내 손에 달린 것마냥 잘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겸손히 나아가는 게, 또 용감하게 처리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동시에 하나님이여, 이를 이루어 주소서. 이 마지막 열쇠를 주께 내어 맡기는 기도. 그거 없어서는 안 돼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최선으로 준비하세요. 사랑으로 준비하세요. 동시에 주께 맡기세요. 성경은 이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기에 저도 여러분께 그렇게 권면합니다. 신자가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 전도의 길이 막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동시에 주께 내어드리는 것이 없으면 교만해져요. 예수님 보세요. 뭐 굳이 내가 안 해도 성부께서 다 구원하실 텐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로 가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셨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할 텐데. 천만의 말씀. 당신이 해야 돼요. 동시에 주께 맡겨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조화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를 이루시는 주께서 오늘도 나의 부족한 계획과 성실과 헌신과 자기 십자가 짐을 통해 아름다운 주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바라고 소원합니다.